배경화면도 이거네. 어디 많이 오랑우탄에 빠졌는데? 코끼리. 코끼리. 솔직히 코끼리 하나 사 그러면. 코끼리. 코끼리 비싸다. 24,900원이네. 안녕 코끼리. 너무 비싸서. 비싸서 바로 내팽겨치는. 토지. TV. 자, 불씨에 점검 왔습니다. 각서를 썼던 우리 또한토지 책상 갖다 버리러 왔습니다. 자, 점검해도 됩니까? 네. 도지? 네? 점검해도 돼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뭐죠? 일단 위에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어, 깨끗하네요. 자, 이 정도면 뭐. 지금 숙제를 하고 있었나요? 이거 뭐죠? 수학익힘. 어, 분수가 나오네. 어? 뭐, 위에는 일단 합격이라고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요, 괴생명체 인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뚜아. 뚜아 책상. 미선아, 너 뭐해? 어? 왜 언니 공부하는데 여기 있어? 어? 너 내려가. 어? 고양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야. 왜? 자, 저 볼게요. 너는 근데 좀 위험하다. 뚜아야. 뭐가? 이 컵은 뭐고? 이 그릇은 뭐야? 왜? 응? 왜? 이런 걸 책상에 왜 대체 왜 가지고 있는 거니? 근데 저건 뭐야? 육포인가 오징어인가? 저거 왜 네 책상에 있어? 맛있으니까. 응? 어? 저 엄마 할머니 맥주 안 준대. 이 원숭이 그림 뭐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얘가 얘인가요? 네. 응? 사과 같은. 아니 요즘 보면 초등학교 유튜브 보면 이 인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체 이 인형이 뭔데 그래요? 귀엽잖아. 어? 뭐가 귀여워? 어머, 이 털, 얘, 어? 흰머리. 흰머리 원숭이처럼 빙겨가지고, 이게 뭐가 귀엽죠? 흰머리. 어? 이거 어디서 났어, 너네? 친구가 줬어. 친구가 줬어? 응. 얘네 친구들은 진짜 이런 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응? 너네도 좀 주고 있니? 응. 자, 어쨌든, 요 인형이 그냥 오랑우탄 인형인데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어디서 파는 거야? 이케아. 이케아? 근데 나 큰 버전도 갖고 싶어. 큰 버전이 있어? 이거 어디서 파는 건데? 조그만 거? 이케아. 조그만 것도? 응. 아, 그래? 이케아 갈래? 어? 갑자기? 사준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살 거야. 어? 내가 살 거야. 너 돈 있어? 우리가 사자. 어? 우리가 살 거야. 아, 맞아. 너 돈 있지? 어, 어스지 손! 스틸! 네! 어, 잠깐만요. 자,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일본 갔을 때 뚜아에게 지갑을 사다 줬습니다. 바로, 우사기 지갑인데. 이거. 응. 이거 1학년 때 어, 맞아. 그리고 제가 이거 사줘서 이거 비싸요, 지갑 이거. 응? 너무 예쁘다. 동전도 들어있어요? 네. 짠. 어, 동전도 이거 있고. 이거 한국 500원이랑 이거 일본 100원. 그리고 이거 열면 뭐가 나오나요? 일단 이거 일본 교통카드. 교통카드. 이거 돈. 이야. 이야. 그때 30만원이 없어져서 어? 마음의 반쪽이 사라졌지만 어. 저희 아빠 명함 여기 아빠 명함 어. 자 그리고 이게 제 명함 뒤에인데 제 명함의 뒤에 뚜아뚜지 이렇게 포카처럼 이렇게 해놨어. 너무 귀엽죠 이 사진. 옛날의 사진인데 너무 귀여운 사진은 제 명함입니다. 자 그리고 어 뚜아도 돈 많네. 응? 한 30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뚜지 지갑도 제가 하나 줬어요. 이렇게 또지 지갑은 치위카와 이렇게 너무 귀여워 저거. 그리고 네, 맞아요 귀엽죠. 이 여기에 네 이 그림 맞아. 저거 너의 용돈 카드 제 카드 맞아. 아빠 잠깐만 내 용돈 카드 언제 주면 해요? 아 있어 나한테 있어 해줄게. 5,000원 나머지 또 다 넣어요 지갑에. 근데 지갑에 그 얼마지? 맞아. 그 원숭이 몰라 나도 3만 정도 하나? 에이, 이케아 그렇게 하지 않아. 10,000원 정도 할 거야. 10,000원! 일단 지갑은 가져가 보자. 그래. 네, 저희는 바로 이케아에 왔습니다. 오늘 뚜아뚜지 마신 용돈 날이에요. 한 달에 3만원 용돈인데, 오늘 또 용돈 받는 날, 또 카드에다가 또 바로 이체해줬죠. 오늘 또 플렉스 한다고 또 이제 또, 용돈으로 또 원숭이 인형 플렉스 한다고 또 왔거든요, 지금. 플렉스! 원숭이 인형 안 팔면 어떡해. 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이거 짝퉁이 돼. 괜찮아, 우리 우송이. 어? 짝퉁이어도 상관이 귀여워. 그래? 짝퉁이어도 상관이 없어. 이 진퉁은 이케아에 판대, 이케아에. 왜 원숭이 인형이 대체 뭐길래?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품절됐으면 어떡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해야지. 아, 그래? 그 정도야?
원숭이 인형의 아 확실히 하자. 원숭이야 오랑우탄이야? 오랑우탄이잖아. 오랑우탄. 오랑우탄으로 확실한 그냥 명칭을 하자. 편한 에스컬레이터를 앞두고 걸어 올라가는 우리 에너자이저들 대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어? 아 정말? 어 그러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빨리 안 가도 돼. 같이 가. 아 뭘 뛰어 왜 뛰어? 왜 뛰는 거지? 어 저기 있다. 어?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였구나. 어? 하나 얼마야? 12,900원이네. 너무 귀엽지 않아? 못생겼는데? 귀엽잖아. 어? 아빠 닮았다. 아, 아빠 닮았다고? 배경화면도 이거네. 어디가냐? 오랑우탄에 빠졌는데? 어? 이 녀석들. 또 하트지 용돈 카드에 지금 얼마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4만. 4만 5천원 있네. 여기 인형천국이다. 좋아요. 봐봐. 여기 오랑우탄 인형 있고요. 어, 여기 위에 매달려있는 거 봐. 저 고문 아니야? 고문? 고문 하는 거 아닌가요? 어, 봐봐. 우와. 일단 까분제로 체크. 어, 인형 짱만. 어, 이거 좀 사기 싫은데, 이런. 뱀 인형. 우와. 얘가 쿠바오, 쿠바오. 우리 집에 있잖아. 그거 있어? 쿠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 이야. 이거 우리 집 고양이 때문에 안 돼. 고양이가 기겁을 하겠는데, 이런 거 넣으면. 어, 코끼리. 코끼리. 을뜨지가 맨날 코끼리 때리지 마! 그래도 기억나? 응. 진짜? 여러분들 이 인형 아시나요? 뚜지의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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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뚜지의 코끼리. 다시 만나는구나. 코끼리 만지지 마. 뚜지 코끼리 하나 사 그러면. 코끼리. 코끼리 비싸다. 24,900원이네. 안녕 코끼리. 너무 비싸서. 비싸서 바로 내팽겨치는. 코끼리 안녕 미안해 다시 만나 이제. 어? 얘 느낌 짱 좋아. 이게 뭐야? 곰이네? 그냥 곰. 용돈으로 지금 플렉스하러 왔습니다 지금. 어 나도 이런 침대 갖고 싶다. 입양하세요 침대. 입양하세요. 입양 침대. 어 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나 이런 침대 갖고 싶어. 너네 너무 커서 안 돼. 입양하세요 침대 안 돼. 이케아 특. 가는 길이 너무 멈. 이케아 특. 계산대까지 가는데 3박 4일 걸린. 계산대 가는 힘 다 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안 사고요. 요것만 딱 사서 갑니다. 카드 꺼내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자 가자. 한 명씩 가자. 들어와. 저 셔츠 봤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거 찍어야 돼. 원숭이. 이거를 내가 찍을래.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걸 누르는 거야.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서. 자 오 됐다. 12,900원. 그러면 여기서 주문 결제해 놓고 종이 영수증. 네. 신용카드. 자, 넣으세요. 어, 그렇지. 너. 아빠 난 내가 할 테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어 가지고. 제보해 주세요. 와! 뚜지 했다. 그렇지. 어디에 넣는 거죠? 빠바밤. 이야, 본인 돈으로 용돈으로 샀습니다. 예, 플렉스 완료.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 알았어. 알았어. 자, 700원짜리 아이스크림인데, 어,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아요. 딱 700원짜리 같아요, 그죠? 그래도 요즘 물가에 비하면 싼 거지. 오랑우탄도 샀고요. 아이스크림도 하나 알차게 먹고 떠납니다. 아이스크림은 뚜지가 샀어요. 왜 샀냐면 둘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긴 사람이 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름 정했어요? 미루니. 미루니. 미루니? 네. 미루니. 못 정했어. 못 정했어? 그게 내가 보니까 댓글로 사람들이 이게 오숭이래. 오숭이. 오숭이라는데? 오랑우탄과 원숭이 합해서 오숭이. 오숭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갑자기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조그만 짝퉁
우승이야. 이게 왜 저녁인 줄 아세요? 사실 아까 좀 전에 한우 숯불을 구워 먹고 이거는 간식이죠. 간식. 네, 또아뚜지의 용돈 3만원에서 오늘 이게 12,600원인가? 아예? 그럼? 아, 12,600원. 12,000, 아무튼 12,000 얼마거든요? 그 정도 썼으니까 나머지 또 이번 달 잘 아껴서 쓰도록 해요. 이거 한번 세탁기 빨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렇지? 응. 우리가 빨을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빨아? 손 빨리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발로 밟으면 들려. 아, 세탁기가 있는데 왜 손 빨래? 싫어. 근처 옆에 개울가 가서 손 빨래하고. 여러분, 이러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딱 내두고 잤어요. 근데 새벽 3시. 어, 왜 이렇게 보름. 핫한 애인 형이야? 야, 야, 야. 나 이거 어때? 야, 야, 야. 아, 이거는 좀 무섭지 않고 웃기다. 너무... 지금 책상을 지켜보는 건 책대장. 어, 알았다. 너무 큰 거 아닌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너는 걔 옷을 입혔니? 응. 어? 네 옷 아니야? 맞아. 어, 징그러워. 쟤 살아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남자 아니야, 남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라고 다니에요. 에이, 아니. 카메라 만지면 안 돼요. 에이,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코끼리도 사고 싶었는데 얘를 샀죠.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코끼리가 있구나. 코끼리. 응, 코끼리 다음에 가서 사자. 내 마음 속엔 코끼리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코끼리 살지 그냥. 다음에는 코끼리로 사러 가요. 그러면 용돈 모아서. 네. 자, 이렇게 요즘에 또 인형계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인형계란 인형을 보살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막 이런 게 인형계라고 하는데 왜 또아뚜지 인형을 산 만큼 잘 보살펴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 오랑이 인형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오승이. 그, 아, 어떤 오승이. 그러면 안녕!